안녕 네 일기장. 오늘 하루 종일을 나의 나무 박사랑 보냈어? 나무 박사? 내 이름은 앤, 앤박. 이제서야 사랑을 찾은 것 같다. 나무를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. 안타깝게도 우리 엄마한테 탈로가 나버렸지.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나무들이 더 필요한 거야. 그게 지열이 오르는 것,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늦춰주거든. 해수면이 올라가면 싱가폴 같은 작은 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니? 무섭지? 안 그래? 나무 박사! 잠시만요. 조금 있다가 계속하죠. 앤씨 어머님,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. 당신 같은 사람은 이걸 일이라고 하나 보죠. 시간 낭비가 따로 없네. 여기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린다면... 됐어요!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 딸한테 돌아줘. 당신이 부르는 대로 주지. 돈 받으려고 따님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럼 비트코인에 선호하나? 전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할 수 있습니다. 기가 막히네. 식물원 기사 주제에 우리 딸에게 뭘 해줄 수 있나? 벌써 사업 외국의 별정이라도 해줄 수 있나? 미리 걱정시키지 않을 자신 있어? 소중한 내 딸한테 뭘 해줄 수 있지? 전!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살아줘. 어머님, 앤씨를 보내겠습니다.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이것도 재활용 종이 아닌가? 저러면서 어디 나무를 구해? 웬 씨앗이에요? 이건 죽은 씨앗이에요. 카풀 나무들은 모든 디테로카프처럼 시간이 되면 씨앗을 뿌려요. 언제 어떻게 서로 신호를 하는지 모르지만 때가 됐을 때 모든 나무들이 자신의 줄기를 한꺼번에 악화시켜 부러뜨리면서 씨앗들을 자유롭게 놔주는 거죠. 무섭게 왜 그래요?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? 때가 됐어요. 저에게서 자유로워지세요. 비옥한 토양으로 데려갈 바람조차 없는
떨어지는 씨앗이야. 그냥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먹히고 언젠가는 비료가 되겠지. 날 데려갈 강한 바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? 내 딸,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곧 사라질 거야. 잊으려고 노력해봐. 그 사람은 네 짝이 아니야. 그걸 모르겠니? 그분이 저한테 맞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전 그분밖에 모르겠어요. 정신 똑바로 차려. 이게 드라마 같니? 너랑 제 박사 둘이 해피엔딩일 것 같니? 행복한 결말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끝을 낼 거예요. 얘가 뭐 하는 거야? 이 샘플들은 수백 년 동안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독한 약물에 담겨 있어요. 독약이요. 앤! 미친짓 하지 마! 그 남자와 함께 하는 삶이 아니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. 안 돼! 내 뜻대로 꺼! 해. 살아야 돼요.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래 좋다. 네 마음대로 해라. 네 딸이 죽어서 부모인 내가 네 무덤 옆에 꽃을 심는 것보다 네가 살아서 나무 심으러 다니는 게 낫지. 그래 내가 죽어주마. 나를 휩쓸어갈 바람을 찾은 것 같다.